트로피가 59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생수보다 훨씬 많은 거. 59만 원.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우와. 네. 위 케이팝 버전 열대야. 짱 버전 어때요, 짱? 끌고. 오. 이 짤 나온다, 이 짤. 나는 멤버들이 이럴 때 정말 열이 확 오른다. 인명 도장이고요. 네네. 자, 신비. 신비씨. 신비. 신비씨. 하나, 둘, 셋. 멤버들 때문에 경력 열대야. 이 친구를 보면 요새 여자친구가 하고 싶은가? 여자친구가 하고 싶은가? 오! 하는 생각이. 오! 하는 생각이. 오! 네. 잠깐! 다음 분 한번 가볼게요. 예, 멤버들 때문에 겪는 열대야. 나는 멤버들의 이럴 때 정말 열이 확 오른다. 저는 이 친구를 보면 요새 네. 여자친구가 하고 싶은가? 여자친구가 하고 싶은가? 오. 나는 여자친구가 하고 싶은가? 오! 하는 생각이. 오, 네. 잠깐 드는 정도로. 왜? 여기 답이 나와요. 잠시만요. 다리도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자, 일단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은하 씨. 네. 이 멤버를 보면, 네. 저는 열대야 활동 중인데 네. 열대야를 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럼 뭘 불러요? 그 타 가수분의 네. 노래와 춤을 네. 노래와 춤을 자꾸 진짜요? 부르시면서 네. 그리고 심지어 인터뷰 같은 데서 그 그룹이 나오면 네. 막 옆에서 아 진짜? 네. 서운하겠네. 제가 옆에서 보고 얼마나 기가 차던지. 기가 차더라. 서운해 서운해 네. 그러면 서운해. 저희 번호도 저장 안 하는 멤버거든요. 번호까지 네. 저장을 하지 있다, 않는데 있다. 근데 타 그룹 소개할 때 하트를 하더라. 아, 서운해. 일단 눈을 감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친구인가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눈을 감아주세요. 눈 감고 은하 지목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전혀 다른 반전이 나왔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 어떤 그룹? 일단은 한번 얘기를 한번 쭉 들어볼게요. 지금 내가 빠져있는 그룹이 또 누군지. 유주 씨. 네. 유주 씨부터 말씀하실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요. 왜냐면 예. 그렇게 말하고 싶어? 혹시 우리 유주 씨가 요즘에 좀 네. 애정하는 그룹이 있어요? 있죠. 어떤 그룹이에요? 와우, 거기 누군가요? 여자애들? 맞아요. 네, 그냥 귀엽고 이렇게 좀 이렇게 덕질까진 아니고 네. 그러면 한번 맛보기로 여자 아이들의 그 안무나 이런 거 알리 한번 그, 해볼게요. 랩, 예, 여자 아이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진짜. 유주 무대 할 수 있어요. 자 유주 앞으로 언니의 나오세요. 꿈을 펼칠 시간이에요. 네 이제 꿈을 널리 펼자. 120개국에 버디도 마음에 준비됐어요? 예! 서운할 준비됐어요? 버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열대야보다 잘해서. 몰라요. 열주가 춤이 는 게 괜히 는 게 아니야. 맞아, 괜히 는 게 아니야. 이수만 열대야 연습 때문에 네. 는 게 아니라 타가수 모니터 하다가 들었어요. 타가수 모니터로 들었다. 그쵸. 예. 음악 여자애들의 어어로 갈까 아니면 샌누리 따로 갈까 어떤 거 다 좋아요. 다 돼요. 다 좋아. 라타타도 되고 라타타도 되고 라타타. 아 근데 제가 정확한 춤을 알지는 못하고 그냥 정확하지 않은 게 더 싫어. 정확하지 않은데 계속. 계속 봤구나. 말고 나 언니가 랩을 좀 했었으면 랩을 좋겠는데. 랩을 했었으면 좋겠네. 일단 네. 우리 소연 양의 랩. 네. 네. 이번 신곡에 네. 이제 2절에 들어가는 랩인데요. 좋아요. 가사가 굉장히 멋있어요. 정확해요. 오케이. 정확해요. 우리 신곡인 줄 알았어요. 자. 말했지 이곳에 보석 나야 투자에 없어 나 번쩍거린 것만 찾나 여기 번쩍 들어올린 나무 찾았어 나 번쩍거린 것만 찾나 여기 번쩍 들어올린 나무 찾았어 와 유주 멤버들의 반응 좀 봐요. 멤버들의 반응 좀 봐요. 아, 근데 제가 이걸 대기실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분 좋을 때마다 하거든요. 아, 뭐 기분 메이크업이 좋을 때마다. 잘 됐다 네. 그러면은
말했지 이곳에 벗어 말했지 이곳에 벗어 어서 이러면요 아, 지금 멤버들의 반응이 예. 섭섭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네. 네, 이 정도밖에 몰라요 아, 네, 음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음악 자 그렇죠 예, 서로 예. 손 잡았어요 아 서로 네. 손 잡아요 깍지 깍지 껴요 손 뒤에 깍지 껴요 다 손 잡고 계세요 네, 손 잡고 아, 아니 이 정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삐지지 말기 했어요 우리 네네네 네, 네. 예. 이 얘기 한마디 하고 음악 네. 바로 나갈게요. 네. 유주에게 여자 아이들이란? 아. 자. 그냥 내 아이들. 내 아이들. 아~ 자, 유주에게 여자친구란? 내 친구들. 어, 친구들. 내 아이들과 아, 그러니까 친구는 달라요. 가족. 그러니까 아~ 네? 가족? 가족이라고요? 가족. 가족이다. 가족. 좋습니다. 예. 음악 주세요. Yeah, I'm talking about you. Wow, I'm talking about you.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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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어! 네. 와! 아니! 와, 나 진짜! 와, 정말!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었어! 자리가 없었어! 아, 엉덩이를 찔렀어요, 앉았는데. 엉덩이를 두 주먹으로 찔러가지고. 자, 삐지지 말자, 삐지지 말자. 네, 아 그래도 여러분 예, 예. 유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예, 아 그렇죠. 우리 이명 아니죠, 그렇죠. 아 이명 부장이죠. 누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명 부장. 자,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멤버들의 한마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멤버들의 한마디. 저는 단체 그 톡방에 네. 여러분 이거 봐 요 크크크크크크라 함께 링크와 사진 올릴 때 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계속 올려야 되니까 아니요 아니요 봐야 그거 되니까? 보면은 웃겨서 아, 잠이 깨요 아 일단 다 아. 눈을 감아주세요 예 눈을 감아주세요 자 예린 눈 좀 감아주세요 자 신비 자 신비 눈 감아달라고요 뒤통수 다 보여요 네,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익명이 그럼요 자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그분. 하나, 둘, 셋. 아, 그분. 아. 예. 일단 끝과 끝이니까. 그러면 우리 신비 씨 얘기 한번 또 들어볼까요? 예. 아니요. 그냥 네, 랜덤으로. 랜덤으로. 아, 그쵸? 네네. 절대 랜덤입니다. 네. 제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웃긴 사진을 진짜 봐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네. 잠을 못 잤는데 뭐 2시간 동안 못 잤어 그 열대 안무 중에 그 네? 고릴라 춤이라고 약간 네 고릴라 춤 하는 게 있는데 그 어느 팬분이 합성을 하셨는데 은하 언니 손에 장바구니를 쥐어주셨더라고요. 아, 장바구니. 아 맞어. 그래서 아, 제가 그걸 보고 잠이 깨가지고 저만 못 잘 수가 없어서 네. 단톡방에 보냈습니다. 아 그걸 깨줘서 보냈다. 예. 어떤 분은 저한테도 가끔씩 되게 독특한 사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분. 아 심심하다 하면서 물구나무 소리를 해가지고 사진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아 있군요. 예. 아 익명 보장을 합니다. 저는. 아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죠? 아 저는 즐거워. 해피. 예. 해피 해피. 예린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 예린의 이야기. 네. 오 좋아요. 예. 저는 그. 쟤 왜 그래? 컨셉이 컨셉이 오늘 컨셉이에요. 드라마 너무 많이 보고 오셨어요. 맞아요. 제가 평소에 네. 좀 미안해요 다들 좀 자주 놀래키는 걸 좋아해요 멤버들을 아 장난 약간 장꾸력이 좀 있어요 네 약간 네. 이제 최근에는 제가 어떤 친구 방에 들어가서 네? 커튼 뒤에 숨어서 네. 진짜 소름끼치 커튼 뒤 되게 덥거든요 커튼 뒤 되게 덥거든요 네 진짜 그걸 다 견디면서 진짜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보냈죠. 네. 뭐 방에 있냐 이렇게 방 들어와봐라. 이런 보낸 다음에 영상을 켜고 네. 이렇게 살짝 빼끔 내밀고 네. 들어온 순간에 우와. 아 누굽니까? 그 피해자 누구예요? 예. Yeah. 아 유주.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요즘 여자친구의 피버를 가장 높여주는 것은? 요즘 대기실에서 멤버들이 마라탕 되게 자주 먹으면서 힘내는 것 같고요. 마라탕을? 네. 와. 오늘 먹었어요. 저희도 마라탕 많이 먹거든요. 아 진짜? 그 청경채랑 그 두부 그 넣어가지고 시켜먹고. 저는 예. 마라탕을 안 먹어봐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아, 드셔보세요. 아, 진짜 맛있어요. 네. 어, 진짜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혹시 소고기 드세요? 양고기 드세요? 저는 양고기. 아 양고기지. 어디야? 유주는 양고기를 못 먹어서 그 양고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아주 잘 먹었어요. 아 양고기를 먹어서 그냥 감사히 줬다까지 네. 말씀 듣고요. 예. 자 그러면 이 분위기 또 한층 더 뜨겁게 이어갈 수 있게 또 한번 코너를 한번 마련해봤죠? 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멤버들에게 폭로할 이야기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오해를 많이 받는데 자꾸 키가 큰다고. 근데 많은 분들이 데뷔 이후에 계속 키가 큰다. 네. 네.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은 볼 때마다 키가 더 컸네 이 말을 하는데 그럼 저는 한 2m까지 갔었어야 되고 그 정도면 2m 가야지. 네. 예. 볼 때마다 오랜만에 볼 때마다 이렇게 새삼스러우신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하기 이제 입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그걸 재고 네. 올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팬분들도 안 믿어주시더라고요. 저 진짜 키 안 컸습니다 여러분. 키가 똑같아요. 이게 폭로예요. 아 이게 폭로다. 이게 나는 키가 안 컸다. 똑같다. 이게 진짜거든요. 데뷔 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거죠? 네 똑같아요. 데뷔나 지금이나 키가 똑같다 까지 네. 말씀드리고 원, 투, 쓰리, 고! 아 좋아! 열불나. 대박 짜증나. 야 나와봐. 야 나와봐. 아 좋아! 좋아! 기가 막힙니다. 예. I think the biggest thing that GFRIEND has progressed from debut to now is just how they've been able to stick to a core image and a core sound while still being able to experiment and change themselves as a group. GFRIEND is very, they're very much a good match for each other. The six members work very perfectly together. And I think that's probably the most interesting thing when I look to GFRIEND and see how they've progressed is that they've been able to try so many different things. They've been able to have success with so many different concepts, but it always felt like GFRIEND. It never felt like they needed to change their formula or change who they are, but instead they've stayed GFRIEND and been able to progress in that way while still trying many different things. When it comes to the future, I just hope GFRIEND knows that there are so many people rooting for them and so many people who want to see them do well. I think they definitely feel like an underdog in the industry, and many people root for the underdog, myself included. Hopefully I'll see you again soon and we'll have another great interview. But in the meantime, congratulations on the success of your new album. And we're so excited to see the success of Fever Season and hopefully see you again in America soon. 떨려오는 별빛 반짝이는데 넌 어디를 보고 있는지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 기분은 심으로
저희가 미리 위케이팝 공식 SNS를 통해서 여자친구 때문에 열대야를 겪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여자친구 팬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사연을 받아보았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다 참여하셨죠? 진짜 많이 받았어요. 눈부신 미모 때문에 더 더워진다. 영상을 보느라 밤에 잠을 못 잔다. 여자친구를 보는 매일매일이 열대야다. 아, 되게 좋다네. 버디. 아마 전 세계 네. 다양하게 많이 왔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정말 사연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 SNS 서버가 있어요. 네. 지금 불통입니다. 지금 불통입니다. 거짓말. 네, 터졌어요. 고장 났어요. 아, 잠시 고장 났어요. 아, 잠시. 네, 예. 아니 새 남자들이 왜 이렇게 다 왜 이렇게 다 변한 거야? 인성화가 됐어요. 다 이제는. 양념맨이 양념맨이에요. 우리 여자친구 여러분들은 버디의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셔야 돼요. 네. 준비됐나요? 네. 네. 삐지거나 신비 씨. 저 안 삐져요 잘. 네. 아 벌써부터. 그럼 안 됩니다. 네. 예. 소원 씨도. 네. 예 뭐라 하면 안 돼요 버디들한테. 네. 저 뭐라 안 해요. 오! 아, 뭐라 안 하고 안 삐져요? 어 착해. 아 버디도 버디다. 예. 근데 진짜 여자친구분들이랑 버디분들이 되게 친한 것 같아. 예, 친해. 맞아요. 친해. 친구 느낌인 것 같아. 예. 서로 막 삐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서로 놀리고. 예, 그러려니 예. 하면서 네 맞아요 라고 했었어요. 아, 일단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삐지면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연이 여기 뒤에 있죠. 어 진짜 적어주신 거네. 자. 네. 앞으로 다가올 열대야. 우리 버디들이 힘차게 이겨낼 수 있도록 여자친구분들의 센스 있는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센스 있는 라고 삼행시. 네. 엄지부터. 자 시작.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POP 걸그룹으로서 야망을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여자친구 되겠습니다. 아 요렇게 잘하신다. 아, 잘하죠. 어 잘하시 너무 잘하세요. 아 그리고 또 이게 문장력 하면은 유주. 아 삼행시 달인이거든요 사실 유주가. 저는 네? 좀 단순하게 해보겠습니다. 어 좋아요. 네. 자 운 띄워드릴게요. 열렸다. 예. 대박날 우리의 미래. 야 준비됐냐? 멋있다. 어 좋아. 그럼 아이들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고 우리 애들. 이 이렇게 예뻤어? 둘 뜬다 언니 마음이. 와. 둘 뜬다 언니 마음이. 와. 야 정말. 제가 바로 해볼게요. 바로 열대야로? 네. 열불나. 대박 짜증나. 야 나와봐. 야 나와봐.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또 다음 사연 한번 가볼게요. 다음 예. 사연. 어 열대야 겪는 순간 이번 열대야 활동으로 올라오는 멤버들의 지킴과 풀캠 영상 속 칼군무와 버디의 함성이 저의 마음을 파고들어 덥다못해 터질 것 같아요. 각 멤버별 하트 뿅뿅 애교 5종 세트를 보여준다면 불타는 이만 조금 진정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신비씨 짜증내면 안 돼요. 아, 그러면 뭘 하지 않기? 저희가 한 지 좀 오래된 게 있는데 한 글자 애교라고 멤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네. 왜 이렇게 속사포로 애교를 하는 게 있는데 어 있어요 속사포 애교? 네. 자 은하부터 가요. 빠르게 뿅 지 며 아 뿌 악. 뿅. 지. 며. 아. 뿌. 악. 와 팀워크 팀워크 아, 되게 좋다. 팀워크 되게 좋다. 좋다. 네. 아 그러면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신비부터. 앙. 앙. 뿌. 빅. 지. 뿌. 아. 와 이쁘다. 우리도 해볼래요? 만들어봐요. 저희도요? 우리 해볼래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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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쁘다. 좋아. 누나 누나도 해요. 누나도 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신영 언니를 마지막으로. 아, 근데 이게 스타트가 중요한데 본인의 스타트가. 개성을 살려주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누나 보내면은 이렇게 쭉 네. 은하 씨까지. 아, 좋습니다. 한 글자로 한 글자로 한 글자가 네. 겹치면 안 돼. 네, 겹치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네네. 네. 스타트가 중요하거든요. 어허. 꾸꾸흥뿌 아?
저희 얼굴이 열대야예요 지금. 네. 와. 뜨거워졌어요. 아, 확 달아올랐습니다. 확 달아올랐어요. 지금 우리가 팬 여러분이 그 뭐 열대야를 극복해드린다고 했는데 네. 지금 더 뜨거워졌어요.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팬 여러분들께 지금 아마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네네. 핫한 열대 같은 순간일 것 같은데 네. 팬 여러분들 이런 요청을 해주셨어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여자친구 선배님들이 보여주는 응원법이 보고 싶어요. 항상 늘 우리 버디들의 응원법을 들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것을 들은 여자친구의 응원법 한번 또 들어봐야죠. 예, 응원봉 있나요? 응원봉이 네? 아 응원봉 아 뒤에서 네 예? 와 네. 우리 버디들이 했던 그 응원법 그대로 알고 있는지 불 한번 켜주시고 예 아우 소원씨 소원씨 위로 예 예. 아, 죄송해요. 아, 소통하는 한번 혼났네요. 그러면 준비되셨죠? 음악 주세요. 우리 버디는 후회 없이 보여주고 싶어 그저 네 심장에 뛰게 하고 싶어 눈부신 달빛 아래 열대야 같은 간다! 김소정, 정예린, 정은비, 최유나, 황은비, 김예원, 여자친구 순간이야 아니야 자 탈락 아니야 자 유주 야 불이 켜지는 순간이야 아직 아련한 메아리야 불이 켜지는 순간이야 불이 켜지는 순간이야 아니야 자 탈락 아니야 자 유주 야 유주 잠깐만 탈락 여기야 바보야 유주 틀리니까 이렇게 했다가 아니야 이쪽에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삐지지 말기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자 음악 주세요 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보여주고 싶어 그저 네 심장에 뛰게 하고 싶어 눈부신 달빛 아래 열대야 같은 사람 자 정면 보시고 마이크 대주시고요 너와 나 우와! 버디들이 응원해주는 아~ 열대야와 여자친구가 버디의 그 응원 구호를 알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네네. 해보니까 어때요? 이게 춤출 때보다 박자를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같아요 진짜 어렵다 피어난 넌 계절 같아 오예 열대야 열대야 팬분들은 근데 눈으로 들으셔야 되고 아 눈으로 눈으로 듣는다. 눈으로 들으셔야 되고 아 눈으로 눈으로 듣는다. 아, 잠깐 소원 눈으로 눈으로 멋있다. 보셔야 되고 귀로 들으셔야 되고 또 입으로 말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와. 자 다음 우리 또 사연 한번 여자친구의 여름 노래 리믹스 해주면 뜨거워진 마음이 식혀질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메들리 네. 느낌으로 예 여자친구 느낌으로 아 시원하게 예, 예 불러주기. 불러주는 거 리믹스로 아 소원 씨 아, 늘봉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방금 후렴 뭐 후렴 위주로 후렴 위주로 갈까요 후렴 네네. 위주로 하나 둘 셋 다양한 설레임에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시작해 볼래 너 그리고 나 사랑을 동경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어디서든 들려와 귀를 기울이면 나를 향한 믿음에 귀를 기울이면 여름 Sunny summer 새벽 끝한 Sunny summer 하늘만 끝판 따라갈 거야 사랑할 거야 우리
지금 이 순간 왜 이렇게 다 잘해요? 보여주고 싶어 그저 네 심장을 뛰게 하고 싶어 눈부신 달빛 아래 열대야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 너와 나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요청을 좀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알라딘 OST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잘 불렀대요 근데 한 소절밖에 안 부르셔가지고 더 길게 불러주셨으면 이 한여름의 열대야를 유진님의 목소리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라고 되게 진짜 많아요 A whole new world 네. A whole new world 예. A whole new world, a dazzling place I never knew. But then my way up here is crystal clear. Now I'm in a whole new world with you. I won't be silent. You can't keep me quiet. Won't tremble when you try it. All I know is I won't go speechles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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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한다. 아, 너무 잘하세요 노래를. 너무 잘한다, 꿀이 꿀이야. 꿀이. 이떡이다 이떡이다. 이 멤버 두 명이 제가 네. 들은 그 알라딘 OST 많은 커버들 중에 두 네. 명이 진짜 짱이에요 진짜로. 아 진짜. 와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 진짜 많이 진짜? 보거든요 커버 네. 영상을. 진짜 이 둘이 짱이에요. 아 너무 진짜로. 이 둘이 짱이다. 사랑스럽고 맞아. 감사한 칭찬이네요. 근데 여자친구는 다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너무 잘하세요. 라이브 하거나 그럴 때 불안하지 않는 굉장히 몇 안 되는 걸그룹 중에 하나예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중복 사연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연이 있는데 여자친구 하면 춤, 춤 하면 여자친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멤버 전원이 열대 리듬에 맞춰서 막 춤 춰주시면 한동안 소풍기는 필요 없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MC들부터 먼저 가고 여자친구 먼저 가고 네. 준비하시고 네. 자 음악 주세요. 자 우리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예, 예. 오랜만에 들라는 분인데 저희 다 저기 아이돌이어가지고 아, 아 맞네요. 맞네요. 편집 아이돌. 예, 다 선배님이고 우리 니쿤 선배님도 계시고 대선배님 계시고 네. 완전 대선배님 자 여자친구 선배님. 노래 예, 들려주세요 와 가자 와와와와와와 대박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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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됐어요. 예예. 아 예. 아. 자 이제 우리 여친이들, 예 우리 네. 여친이들도 한번 또 해봐야죠. 예. 저는 저희 멤버들 은하만 파핀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은하만. 오. 파핀 은하, 파핀 은하. 내가 한복 입고. 네. 파핀. 아 은하. 어왜 삐지지 말기 폭로 폭로 은하 가운데로 예 파핀의 대가죠 대가 가운데로 파핀 파핀 음악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와 가자 은하야 간다 간다! 자 간다 간다! 은하야 간다! 원, 투! 오! 자 이제 예린이 가요 예린이! 예린 가요! 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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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주 갑니다 유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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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 가자! 엄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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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좋아 뭐예요? 자 신비 갑니다 신비 신비 오 아 마지막은 다시 은하로 갈게요 은하 파핀은 이거다 파핀이다 내가 바로 파핀 은하다 아 좋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여자친구 안에서 파핀은 이건가 봐요 네 정말 네 열심히 했습니다 아 진짜 예. 파핀은 잘 열심히 했는데 다 버디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네.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 남친 보수로 어 미안해 여보 내가 늦잠 자가지고 미안해 천일이로 그럴 수도 있지 이리 와봐 가까이 내 사랑 오빠 정말 나쁜 사람 네? 누구 오빠요? 소원 친 오빠 자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여자친구가 저의 1일 여자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1일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 이 현장에서 1일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여달라 즉석에서 상황극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남친 보수로 예. 안 돼요 우리 MC들이 돌아가면서는 어때요 아 오케이 아 안 돼 절대 안 돼 아,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할까요 그러면? 나 진짜 서운하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하실래요? 아 그건 싫고 와 버디 진짜 아 화를 안 낼 수가 없네 되게 보수적이다 버디 아 정말 아 안 돼 절대 안 돼 아, 그러면 제가 남친 버전으로 해요? 네 알겠어요 오케이 of course 아 그러면 나한테 먼저 해줘 그럼 내가 그거 입력할게요 연기로 한번 입력해줘요 아 자기야 오늘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이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입력했어 자 누구부터 일단 은하예요 은하 네 자 은하 자기야 어, 나 이 역할 너무 싫어. 아, 나 버디 진짜. 알겠어.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 오케이. 제가 뒤에서 얘기할게요. 대사 할게요. 니쿤이 성우, 내가 연기. 그러면 오케이. 괜찮죠? 그 괜찮아? 오케이. 자. 자기야, 오늘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왜 이렇게 늦었어? 어 미안해 여보 내가 늦잠 자가지고 미안해 알람이 안 울렸어 10개 맞춰놨는데 아 10개가 다 안 들렸어 그럼 핸드폰 10대 더 사줄게 정말? 와, 너무 좋아해 잠깐만 근데, 잠깐만 핸드폰 10대 사준다니까 너무 좋아해 10개가 무슨 비유예요 자 예린 씨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승민 씨 내 뒤로 와요. 내가 연기 오케이? 안 돼. 어우 좀 가만히 있어라. 싸우지 마. 아 정말. 이럴 때만 나 화이팅이라고 하지. 아주. You can do it. We K-pop 아니랄까봐. 위켄드에 놓게 내가 한번 끌어볼게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멋있어 그럴 수도 있지 좋아 우리 만난 지 천일이라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천일이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아침부터 짜증나 왜 그래? 그래 내가 비록 아침 7시 반에 모이자고 그랬지만 인간적으로 아침 7시 반 너무 하잖아 아 그럼 내가 먼저 가? 같이 가 아~ 같이 가 아~ 어 같이 가 센스 있었다 오~ 센스 있었어
자, 유주. 네. 유주야. 몇 번째냐? 자기야, 뭐가? 아, 나 그냥 갈게. 어디? 집에 간다고. 집에 간다고? 어. 같이 가. 됐어. 몇 번째냐? 너무해. 일로 와. 일로 와. 알겠어, 알겠어. 야, 정말. 엄지야, 선물 하나 안 갖고 오면 어떻게 우리 100일인데. 아니야, 자기야, 미안해. 내가 예약한 케이크가 늦게 와가지고. 케이크 어딨어? 지금 너만 보이는 거야? 케이크 어딨냐고 나 무서워. 비싼 거야. 비싼 거라고? 어딨는데? 저기 셰프님이 만들어주고 계셔. 셰프님이 어딨냐고! 자꾸 무섭게 해. 미안해. 아, 소원 갑니다. 예. 버디가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야? 화난 상황이에요? 아니면 뭐요? 네? 헤어진 거라는데요. 헤어진 거? 헤어져. 이별? 왜? 아, 이별. 아니, 나는 왜 헤어져? 이 메시지 버디가 보낸 들었어요. 거 맞아? 자. 나 이별해? 이별해요, 지금. 지금 이별해요, 이별해요. 자, 헤어져. 싫어. 헤어져, 헤어지자. 네. 또 다른 사람이 생겼어. 일로 와봐, 가까이. 난 너가 이렇게 무서워서. 아, 가까이 와보라고. 가까이. 안 그러면 때릴 거잖아. 아니, 아니야? 가까이 와봐. 답을 줘. 알았어, 이 정도 가. 아니, 더 가까이 와, 더. 확실히 때릴 것 같은데. 나 빨리 와. 알았어, 확실히 때릴 것 같은데. 나 빨리 와.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더, 아니, 더 일로 와봐. 알았어. 너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와. 야. 와우. 너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와. 지금 버디들. 와, 지금 남자친구 된 거야. 소원이 장난 없네. 막 이러면서. 소원이 장난 없네. 막 이러면서. 자, 이제 신비예요, 신비. 자, 고백이에요. 저기 신비야, 이런 마음은 처음 드는 것 같아. 밥 먹어도 네 생각이 나고. 내가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나를? 근데 자. 미안한데 내 마음은 조금 내 생각을 좀 물어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네 생각은 어때? 일단은 엄지한테 받은 케이크 여기 있거든. 아니 지금 케이크 어디 있다는 거야? 있어. 나 좀 무서워. 있어. 아니야, 아니야. 나 이 친구랑 못 사귀겠어요. 못 사귀겠어요. 그럼 이별로 갈게, 이별. 자. 한번 당해봐라. 자. 아니다. 이별 CG 3번 갈게요. 이별 CG. 이별 CG 3번. 띠띠띠띠 입력. 그대를 만나고. 그대를 만나고. 그대 머릿결을 만질 수 있어서. 네. 자.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헤어져. 더 가까이 와서 말해봐. 아, 이번엔 정말 맞을 것 같은데. 진짜 맞을 것 같아, 이번에. 이번에 맞을 것 같아. 미리 단련 좀 시켜놓고. 헤어지자. 나 너 싫어졌어. 그래, 나 사실. 나 사실 다른 남자 생겼어. 나 사실 다른 남자 생겼어. 아, 진짜?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데? 여기. 어? 너보다 키가 한참 커. 너가 상처 줬냐? 잠깐만. 나 이제 더 큰 사람 만나려고. 그래, 알았어. 내 전 여친. 케이크 주는 엄지야. 케이크 내 거 있어? 남은 거 있어? 없어. 내 전 여친 다시 만날래? 안
나 내가 자 다음은 마지막 네. 코너죠? 네 다음은 퍼포먼스 그룹 여자친구를 위한 맞춤 코너 바로 PMI 댄스 코너입니다. PMI 뜻은요 Please More Information. Okay. Wow. Okay. Very good. Thank very good. you. 우리 여자친구 여러분들은요 랜덤으로 나오는 노래에 열심히 안무를 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멈출 거예요. 지목당한 멤버분은 그대로 성실하게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답을 빨리 해주셔야 되고요.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바로 탈락입니다. 자 저희가 꼴찌 스티커를 드릴 거예요. 꼴찌 세 분께는 어마어마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일단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네. 음악 주세요. 자, 대열 딱 이렇게. 오늘은 여자친구 데뷔 며칠째 되는 날인가요? 자, 엄지. 1086일? 1086일! 땡! 자, 땡! 자, 자 엄지. 아, 바로 꼴찌. 자, 바로 꼴찌. 연습게임, 연습게임, 연습게임. 연습게임, 연습게임. 아, 연습게임이요? 오케이, 오케이. 자, PMI 댄스 예상 꼴등 누굽니까? 저는 아니에요. 나는 아닐 테다. 예. 자, 우리 은하씨. 저요. 왜, 왜, 왜? 제가 꼴찌를 좀 자주 해가지고. 뭔가 오늘도 약간 꼴찌의 기운이 좀 가득하다. 네, 오늘 기운이 좋지는 않아요. 자 멈춰야 돼요. 장신 걸그룹 여자친구의 평균 신장은 신비 선배님? 165. 땡. 땡. 자. 땡. 땡. 자 꼴찌 꼴찌. 예상 꼴등 누굽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전 아닌 것 같아요. 자 신비. 신비. 꼴찌. 정답은 168입니다. 168. 준비되셨어요? 신비도 이제 나만 꼴찌 할 수 없다. 이번에는 그럼 신비가 한번 가볼까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음악 주세요! 유주의 세례명은? 이거 알지? 안젤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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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통과! 바로... 음악 주세요! 한 발짝 뒤에 섰던 우리는 언제쯤 센치 해줄까요? 여자친구의 메인보컬 유주 목걸이를 위해 매일 먹는 것은? 내 사랑. 내 사랑. 나와! 나와! 솔직히 대답이 좋았어요. 네, 대답이 좋았지만 부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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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부활! 와. 움직이지 마. 자, 음악 주세요! 음원 퀸 여자친구 발표된 곡 중 스트리밍 1억 회를 달성한 곡은? 오늘부터 우리는 시간을 달려서. 정답입니다. 언제까지나 미쳐 마지 못해서 다만 너를 좋아.
유주 선배님께서 인생 과일로 꼽은 과일의 이름은? 아 그거 약간 사과 같이 생겼는데 네. 외국 과일인데요. 네. 네. 이름이 그 땡. 자 땡. 네. 자 엄지 꼴찌. 네. 엄지 꼴찌 예 이쪽으로. 정답은 왁스 애플이었어요. 왁스 애플. 어. 네 잠시만요. 아 유리구슬. 지나는 거야. 사랑해 너만을 변하지 않도록 영원히 널 비춰줄게. 엄지 선배님의 노래방 애창곡은 무엇일까요? 소야! 소야! 하나 둘 셋 오빠 정말 나쁜 사람. 네? 누구 오빠요? 소원친 오빠? 오빠 정말 나쁜 사람. 꼴씨. 자 정답이 이면정. 잠시만요. 네. 그 정답은 우리 엄지씨께. 예예예. 예. 들어봐야죠. 엄지씨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그 노래. 아 네. 묻지 않을게 네가 떠나는 이유.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여윈 너의 마음 어디에도 내 사랑 머물 수 없음을 알기에. 초티코가 하나 더 있대요. 어? 한 명 더 어때요? 그 꼴찌가 네 분인 거. 일단 해볼래. 그러면 음악 주세요. 와. 자 갑니다. 어, 자. 어, 어렵다. 엄지 선배님께서 대학에 진학했다면 전공했을 거라고 한 학문의 이름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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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제작과? 어? 땡. 영상 제작과 띵! 땡.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꼴찌 예린입니다. 어! 네, 네, 네. 무대 미술? 땡! 땡! 자, 정답은요? 정답은 유아 교육학입니다. 네, 유아 교육학. 네. 네. 자, 이번 우리 PMI 꼴찌는요, 바로 신비수원 엄지 예린입니다. 여자친구에게는 벌칙이고 버디들에게는 선물입니다. 섹시 댄스입니다. 네. 엄지! I'm the bad guy. 아! 아, 소원 가요, 소원! 아! 아! 자, 예린 가자. 에이. 어, 예린이! 어, 예린이! 아 저라는 건가요? 저라는 건가요? 지금 저라고 있어. 자 신비 갑니다. 신비. 아 예. 아 예. 어 신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현타 왔어. 자 우리 네 명이서. 자 우리 네 명이서. 원 투. 아 우리 정말 벌칙을 봤어. 예. 아.
글로벌 쇼케이스 위케이팝. 오늘은 여자친구와 함께 했는데요. 어땠는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곳이었네요. 아, 왜요? 좋게 말하면 PMI. PMI. 조금 격하게 말하면 좀 탈탈 털린 듯한 느낌. 그렇죠. 예. 아, 근데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예. 오늘 춤을 추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웠지만, 네. 그래도 버디들과 이렇게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 보이셔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거짓말 거짓말 하지마. 가슴이 아픈데 우리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 이렇게 애교가 많은 친구인 줄 몰랐어요. 예, 글로벌 팬들께 한마디 또 부탁드릴게요. 우리 케이팝. 와, thank you for supporting GFriend. See you soon, everybody. Bye bye. 네. 네. 오늘 우리 위케이팝 정말 친구 같은 케미를 보여준 우리 여자친구와 우리 버디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세계 팬들을 위한 우리 여자친구의 마지막 무대만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케이팝만을 위해 준비한 방송 최초 공개곡도 있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월드와이드 입덕 프로젝트 글로벌 쇼케이스 위케이팝.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잘 지내. 예.
푹 쉬어요 오늘. 맞아요. 안녕. 오늘 꼭 따뜻한 물로 씻고 자야 해요. 진짜. 다들 이 오른팔 안 마세요. 맞아. 알배기 알배기. 비 오는 날엔 파전이니까 집 가서 따뜻한 파전도 꼭 넣고. 우리 성인 버디는 그 쌀 발효물로 가려낸 거?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요. 고마워. 비 맞지 마, 비. 비 맞으면 큰일 나. 조심히 가요. 되게 살벌하게 진행. 정말 살벌해져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예. 어쩌라고? 나에게 나에게 너뿐이야. 오! 이리 땅이 와 아트크림. 조차도 음악 같은 stage 나의 땀방울은 내겐 heavy rain 언제나 hot and shine 무대 위에서 ride 네 눈 이맘보다 먼저 반응해 지금 우린 과도한 여기로 넘쳐 편히 앉아 놀아줄 시간은 없어 과정을 즐겨 너와 같이 더 달려 자유롭게 원하고 또 원해 Too late too late we rolling 난 너의 꿈이자 꿈에 담는 통로가 돼 너의 꿈에 손을 쥐어줄 수 있어 순수한 표정으로 춤을 추던 아이 이제 웃으면서 이들에게 불을 질러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멤버 이름을 크게 불러주세요.